안녕 여러분.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 지금은 밤 10시경이고요.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라 친한 언니의 집이에요. 저 언니의 집이거든요. 이렇게 뭘 찍어보려고 와가지고 여러 개를 시켜놨거든요. 그 제목을 보셨다시피 뭘 하러 왔냐면 요리를 하러 왔겠죠 제가?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차이나씨가 내일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생일 파티용 음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컬리랑 쿠팡 프레쉬에서 여러 음식들을 시켜왔어요. 제가 주문한 음식들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컬리에서 짠 자른 미역.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백종원 선생님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려고요. 그래서 하루 전날 이거를 불려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하루 전날은 아닐걸? 어 진짜? 한 시간 전에만 불려도 돼. 아 그래? 언니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역국에 필요한 양지사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또 요리는 못해도 좋은 재료 고르는 재주는 있어가지고 뭐 아무튼 이거 시켰고요. 미역국 다음에 이 잡채를 드시고 싶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보고 이거를 해달래요. 직접 마켓컬리 말고. 하지만 저는 말을 안 듣고 마켓컬리에서 시켰습니다. 이거 맛있어 보이길래 소중한 식사의 잔치 잡채, 생일 잔치에 어울리는 잡채를 샀고요. 그리고 두 개나 샀네 내가. 아무튼 국내산으로 제육볶음을 하려고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샀어요. 훈제오리. 근데 내가 또 투머치 사람이어가지고 두 개나 시켰지 뭐예요. 어쨌든 이걸 왜 샀냐, 단호박 오리찜 하려고 샀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별거 할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샀고요. 그리고 지금 안 꺼냈지만 계란도 시켜놨거든요. 계란말이는 제가 좀 잘해가지고 계란말이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요리들에 필요한 양파, 파, 청양고추 이런 거 사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메인을 먹으면 후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저번에 먹었던 4층 빵집에서 또 시켰거든요. 저번에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까눌레를 홍차 맛이랑 바닐라 맛을 사놨어요. 그리고 바쿠아즈 3종 세트가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뜯어봐야겠다. 어떻게 생겼는지. 오 짜잔. 초코 바닐라 딸기인가봐요. 그 다음에는 언니가 와플 기계가 있어가지고 프루프를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크로와상 생지를 사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그 아이스크림을 또 사놨거든요. 투게더로 또 사놨어요. 아 그러고 헤게리카노 같은 애를 시켰거든요. 설탕 없는 과자 공장에서 이들이 마카롱과 까눌레를 즐길 때 이거를 먹겠다고 사놨는데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음식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근데 오늘 어디까지 해놔야 될지 전 잘 몰라가지고 언니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고 솔직히 이런 요리는 내일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언니 새로운 집에 전날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겠어요. 왜냐면 나는 파티 플래너니까. 저는 두 번째 직업이 파티 플래너예요. 그래가지고 생일이 왔는데 이거를 그냥 지나가기 너무 아쉽다.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파티 플래너의 기질이 여기에도 발휘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 개를 다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뭐 먹지라는 컨텐츠에 속고 계신 거예요. 또 시킨 게 있어요. 파티 플래너들은 그 소품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시켰어요. 하나 둘 셋 짠! 자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일단 우리 계획을 얘기해야 되나? 아 뜯으면서 얘기할게요. 일단 박스부터 뜯어봐야겠다. 이건 뭐야? 윤석매직이라고 써있는데? 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뽑기통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살림살이 비밀로 해주신 거 아니야? 아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제가 뜯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되는데? 선생님 불량인데요? 아 이게 되거나 말거나 일단 중요한 게 아니 중요한데? 중요하지. 일단 이거는 뭐를 위해서 산 거냐면은 럭키드로우를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선물을 사놨는데 그거를 페이크를 주려고 약간 이상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약간 이런 책 같은 거 준비했거든요. 우리의 선물은 그냥 이거다 하면서 거짓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다섯 개의 리스트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뒷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거 쪽지를 넣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책 3종 세트 이런 거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선택하게 하는 거지. 멋진 선글라스를 하나 장만했거든요. 짠! 선글라스 두 개를 샀어요. 아 이거를 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저희 컨셉은 차이나 팬미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지켜줄 거거든요. 우리들 중에 두 명이 보디가드 컨셉으로 갈 거예요. 검정 자켓 준비하셨어요? 아 네. 그 엘리베이터서부터 경호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셔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럭키 드로우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태양이 피하듯이
싶었어. 아, 그런 식으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박 치고, 선박 치고. 뭐 아무도 해친 사람이 없는데 이제 난리를 치면서 하는 거죠. 아, 이거 부디 성공해야 될 텐데. 일단 이건 성공할 수 있어. 그지, 그건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실패의 수 있어. 가능성이 없지. 실패의 가능성은 내 요리의 가장 큰 문제야. 뭐 무슨 문구인지 한번 봅시다. 사랑의 쌀화완 210g. 이거 햇반이거든요. 저희가 그 왜 팬미더 하면은 팬연합에서 쌀화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햇반 210g 기부를 했고요. 사이나 팬연합 1동. 완전 팬미더 같잖아요. 아, 이거는 수건인데요. 빨간 수건. 여러분, 팬미팅을 하는데 레드카펫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레드카펫을 진짜 찾아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수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언니 수건 쓸 수 있잖아. 빨간색 괜찮잖아. 빨간색 좋지. 수건의 상태를 한번 보자. 나쁘지 않은데? 질이 괜찮아요. 통그로. 아, 이거는 굳이 살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누군가의 생일이 올 때마다 돌려쓰자 해가지고 언니는 모르겠지만 언니 집에 보관을 할 겁니다. 귀여워. 귀여운데? 귀엽다. 괜찮다. 왔다 왔다 나왔다. 짜잔. 이거는 약간 그 가랜드 아시죠? 해피 볼데이 딱 가랜드 써있고 공룡 풍선이에요. 약간 요런 느낌의 컨셉을 준비했거든요. 풍선을 불어가지고 여기다가 꾸며놓도록 하겠습니다. 왔다리 왔다. 뭔가 현수막이 없으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팬미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짜잔. 귀여워. 럭키드로우 선물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하나인데요. 그 다섯 개 중에 제일 좋아요. 제일 귀여워네요. 아, 이렇게 달아. 이거 내가 셀프로 하는 거야? 우와. 아,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여기가 엄청 큰데 지퍼가 너무 조그매. 이거를 꼭 선택했으면 좋겠네요. 아유, 여러분 어쨌든 여기까지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근데 이제 고기 양념해야 돼. 그리고 내일 저희 1시 약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오기까지 지금 요리도 대충 해놔야 되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꾸며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정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언니 새로운 집에 처음 왔는데 빈손으로 오면 좀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잘 쓰고 있는 걸로 가져왔는데 짜잔. 소중한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아쿠아픽에서 광고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콜라보 제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광고차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미 있잖아요. 새로운 콜라보 제품도 소개도 하고 겸사겸사 언니한테 주려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은 아쿠아픽의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언니가 이거를 뜯어봐. 알겠어. 따라라란 딴 따라라라라. 봐봐. 우와! 우와! 예쁘지? 우와! 헐, 개쁘고. 이게 이전에 제가 광고했던 거랑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린비라는 작가님이랑 콜라보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나온 거야. 너무 예쁘다. 그치? 선물하기 너무 딱 좋아가지고. 물론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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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코. 아,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그래서 이 패키지는 양치컵이랑 이게 방수 스티커래. 그래가지고 이걸 꾸미는 거야. 너무 귀엽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행복을 여세요. 보셨죠? 제 영상에서. 내가 진짜 잘 쓰고 있어, 이거. 우리 이거 붙여보면 안 돼? 큰 애는 약간, 요거는 이제 바닥이 이렇게 납작하니까 네. 약간 바닥으로 자세히 있고. 다꾸에 이은 이거 뭐라 그래? 핏구. 귀엽다, 핏구. 이렇게 했어요. 짜란. 귀여워.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되게 마음에 들어 한다. 이게 원래 17만원대로 팔고 있었는데 요 그린비 작가님이랑 한 요 콜라보 제품은 11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대요. 4,000개 한정으로 8월 21일부터 판매한다고 하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뭔가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구매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니 잘 써.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 어쨌든 언니의 집들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모습을 좀만 쉬다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조금 대충 뭘 이렇게 꾸며놓을 수 있는 거 꾸며놓고 지금 음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육볶음을 소스에다가 재워놓으려고 미리 준비 중입니다. 파부터 잘라야지. 제일 쉬우니까. 어서 썰기, 어서 썰기. 이렇게? 어? 아니 아니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어슷해서 이렇게 아 응. 이렇게? 잘하네. 요리가 힘드네. 아니에요. 아니 웃기려고 한 거야. 웃기려고. 아니 혼자서 오늘 뭐 먹지는 어떻겠지. 얘도 어슷하게 할까요? 매워. 매워?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양파 어떻게 썰어? 손손손손손손. 언니 불안해서 손이 계속. 아 매워. 이러는 준비가 됐고요. 이제 소스를 준비하시는데요. 오늘 그거 아니야. EBS에서 하는 요리비. 고기를 조금 이렇게 풀어주세요. 아, 근데 그거 알아? 맞아 이거 처음이야. 그렇게 넣겠다고? 그리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주면 되죠? 네, 소스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소스를 만들 건데 엄청난 게 필요하거든요. 영업 비밀. 예. 그래서 저희가 병에 담을 거거든요. 하나, 둘, 셋. 야! 그거. 야! 저희가 병에 담아왔어요. 아, 역시 너무 잘 만들었다. 오오오오오. 아. 아 그럼 있어 나. 언니 요린 감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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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수빈이 내일 눈물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 진짜 씨. 와 미쳤다. 토끼마우 되잖아. 응. 역시 요리비어 선생님. 아우 아우.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여러분 만들었어요. 아 이제 얘를 푹 재워주겠습니다. 냉장고에 재워두기. 우리 아가 피곤해 짜증 강주. 아 힘들다 진짜.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여러분 자지 않고 다시 왔어요. 화났어?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미역국을 미리 해놓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일찍 일하는 게 더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미역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백종원 아저씨의 그 레시피를 보고 언니가 정량을 다 맞춰가지고 준비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미역을 불렸고요. 미역은 10g 그리고 양지는 반만 하고요. 네, 다진 마늘, 참기름, 국간장, 멸치액젓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가! 누가? 언니가! 화이팅! 화이팅!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어서 중약불에 볶아준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 냄비 안 데펴지지 않았어요? 응. 다음에 다 익힌 다음에 미역을 넣고 국간장 넣고 물 넣고 간단하네. 와 맛있는 냄새 나.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6월이 나쁘지 않아요. 짜잔 끓고 있거든요. 헐 대박. 싱거울 거야 일단. 조금 싱겁다. 그러면 멸치액젓을. 우리 진짜 맛있었어. 아 진짜? 진짜? 아니 마늘이 마늘이 땅이다. 마늘이 역시, 끝장이야. 역시 한국인은 마늘. 그치? 그치? 아니 마늘 넣으니까 끝나네. 백종원 아저씨가 말하기를 처음 먹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끓였을 때 맛있대요. 아 여러분 미역국 완성! 그러고 지금 대충 꾸며놓고 있는데요. 짜잔. 여기 포토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자마자 딱 쓰게 하는 거지. 그 포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 차이나씨 여기 봐주세요. 이쪽 봐주세요. 손반수 한번 해주세요. 네, 럭키 드로우와 식사 시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레드카펫 여기 이렇게 쭉 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쌀 화환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쌀을 얹어줬어요.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했고요. 내일 아침에는 풍선을 불 거예요. 여기 세트로 온 풍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연예인분께서 오시면 계란말이랑 볶음김치 내놓고요. 단호박 오리찜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8월 15일 11시 반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샤워를 좀 하고 머리를 좀 말리고 화장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더 꾸미고 있고요. 이 집주인은 또 다른 친구를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케이크도 올 때 사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경은이가 왔는데요.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자. 우와 이거 되게 화려해. 이거 봐봐. 아, 이거 뭐... 너무 좋아하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부럽다. 피규어는 꼭 가져가. 여러분 준비를 거의 다 마쳤어요. 지금 시간은 12시 42분이고요. 1시에 역까지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이 언니랑 저랑 가가지고 저는 마치 그때 도착한 척 나를 다른 데서 픽업한 척 해가지고 탈 거예요. 여기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 서프라이즈 시작인데요. 지금 두 명이 마치 보디가드처럼 옆에서 보좌를 할 거고요. 비켜주실게요.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앉혀와가지고 이제 팬미팅을 시작할 건데요. 식순이 있어요. 제가 어제 써놨거든요. 첫 번째 포토타임, 그 다음에 하이터치 외에 언택트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꿈치로 하이터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1대1 대화를 하면서 사인도 해주고 셀피도 찍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사온 그 카봇 케이크 생일 축하 그 노래를 불러주면서 이제 나중에 커팅식을 하고 이제 제가 준비한 그런 음식들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럭키드로 한 판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선물을 주는 걸로 끝을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갑시다. 안녕. 네. 파이팅! 레드 카펫 꼭 깔아놓으세요. 네. 가자. 파이팅. 차를 타고 가고 있고요. 내 생각에는 타자마자 자기랑 같은 역으로 내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언니 힘들게 넌 또 거기서 내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야. 밥을 해먹고 선물 주고 이것까지는 생각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프라이즈는 절대 몰라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내가 이 집에서 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해. 어쨌든 좀 약간 긴장돼요 지금. 제가 이따가 킬 수 있으면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12시 58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무슨 12시 58분이야. 야, 근데 여기는 12시 58분이야. 지금 누가 늦어가지고 상징돼가지고 아니 내가 네가 복정까지 갔다 오고 내가 이거 누구는 천천히 나와가지고 자기가 편한 역으로 오면서 심지어 그 와중에 늦었어. 그러니까 니가 기다릴까? 아 진짜 난 저 뻔뻔. 아 진짜 너무 얄미워. 어떡해. 그 이게 엄청 사실적으로 나온 거 알지? 응? 이 적나라한 얼굴 상태가 나올 거야. 귀여워.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자, 혜나의 첫 팬미더블 축하하면서 하나, 둘, 셋. 아씨, 더워. 야, 이거 수건 네가 치워. 수건도 샀어. 레드 카펫. 자, 단호가 오리찜을 만들 건데요. 그냥 이거 뭐. 이거 말고 또 뭐 있어? 제육볶음. 고기만 거기서 한 거지? 응. 응, 그럼 고기만 샀지. 고기만 사고 잡채는 마켓컬리가 해줄 거야. 맛이 보이는데? 예. 있다. 여기다가 와우 귀여워. 10분인가? 근데 안 끝났어. 어 제육해야지. 언니 알고 있단 말이야. 헐 열어볼게요. 열어볼게요. 헐 맛있겠다. 완성. 여러분 계란말이 제가 했어요. 오 해봐요. 대박이죠. 잘했다. 먹자. 계란말이까지. 여러분 다 완성됐어요. 잡채, 제육, 단호박 오리찜, 미역국, 계란말이, 볶음김치. 그리고 나.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나랑 너만 먹을 사람. 겉바속 줄이 맞아.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어? 언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나. 역시 요리 스승과 함께라면. 진짜 한 거야? 한 거야. 진짜 한 거야. 진짜야 진짜. 진짜라니까? 영상 쪽에 확인하세요. 아 미역국 미친 거 아니야? 미역국 너무 맛있어. 그지? 뭐야 미역국? 대박이지? 진짜 한 거야. 진짜 한 거야 이거는. 진짜 한 거야. 이제 1년치 생생 지금 얻었거든? 아 울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게 분명 안 운다. 맞아. 나 잘 안 울어. 너 잘 울잖아. 아니 약간 불을 끄고 분위기를 생각했어야 돼.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진짜 울었을 것 같거든? 근데 내리자마자 들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울어? 순이 먹여주시면 안 돼요? 제일 맛있는 거부터.
자체 해야 돼. 근데 이거 1등 해도 돼? 안 돼, 안 돼. 조작해. 1등. 2등은 2등? 2등. 나는 이거 1등. 미역국. 와. 좋다. 이거 보여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밥을 먹고 돌아왔고요. 요 식순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럭키 드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개 뽑게 할 것 같은데? 다 뽑아야지. 아, 잠깐만 저희 회의 좀 할게요. 다 뽑는 거 아니야? 3개. 네, 3개로 할게요. 네. 뽑아보세요. 뽑아볼게요. 시끄러이 기집애야! 앞으로 너나 조심해! 뭔 거야? 깨! 이건 누구 집에 있었던 건데? 이거 경훈이지. 와, 1등! 보여드릴게요. 아침 마이 백 같은 거 찍으실 때 하시면 되거든요?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잘못했나? 아, 그니까. 너무 제일 좋다. 아! 뭔데, 뭔데? 좋은 거만 골랐네. 해주시고요. 과정 네, 선물 하나는 있겠죠. 아! 진짜! 이거 더울 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더울 때 주사 주시면 이거는 그냥 스트로우가 아니야. 아, 버블티. 이제 저희는 이제 럭키드로 끝났으니까 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안녕. 저희는 이제 디저트를 먹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블 바닐라고 이게 홍차 맛인 것 같아. 이건 다쿠아즈 3종 세트. 저기요. 크로플을 만들어서 투게더를 올려가지고 언니가 파우더까지 뿌려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돌체테리아의 휘낭시에인데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추로스 맛이고 이거 녹차 맛이고 이건 뭐 초콜릿인가? 밀도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빵이야. 에이, 아무튼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우. 헐. 헐, 이거 더 맛있어. 맛있어? 이거 초콜릿을 가져올까요? 봅시다. 따라따라뚜. 소리 났어. 야우. 야. 귀엽다. 감사합니다. 언니 어디서 받았냐고. 왜 이거 반대로 알라딘 아니야? 그래도 알라를 안 사면 안 샀어. 그럼 물어볼게. 왜 샀어? 그냥 내 거 사러 갔다가. 정식까지 끝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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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